다큐멘터리를 통해 전 세계를 누비고 요리를 나누며 인생을 맛봤습니다. 세상의 특별한 한 끼를 찾아 떠나는 탐험. 저는 요리하는 PD 이육정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요리는 예전에 저희 할머님이 주말마다 해주셨던 음식과 아주 연관성이 있는 요리입니다. 이야, 바로 만두입니다. 아, 맛있네요. 그런데 한국 사람만큼이나 만두를 좋아하는 서양 사람도 있어요. 바로 이탈리아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요리는 제가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만났던 재미난 모양의 이탈리아 만두 얘기입니다. 이탈리아의 주식인 파스타는 그 종류만도 300여 가지에 달하는데요. 오늘 소개할 파스타는 모양부터 남다릅니다. 이탈리아 볼로냐 지방의 전통 파스타 토르텔리니. 뚫다나 여섯 개 배워봤는데요. 달걀을 듬뿍 넣어 얇게 민 반죽에 소를 채워넣고 엄지 손톱만한 크기로 빚으면 완성인데요. 모양이 꼭 우리나라 만두처럼 생겼지만 엄연한 파스타입니다. non esiste quando un italiano va all'estero e non trova la pasta impazzisce. 작은 만두 같기도 하고 앙증맞은 모양이 참 귀엽죠. 이 토르텔리니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사님이 알려주신 가장 중요한 팁이 뭐였냐? 반죽에 있었습니다. 반죽을 잘 만들어야 된다. 자, 지금부터 뚫다나 여사가 알려주신 반죽 레시피 시작하겠습니다. 토르텔리니는 반죽해서 바로 만들어 먹는 생 파스타인데요. 물 대신 달걀로 반죽해서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특징입니다. 집에서 만들기 귀찮다 그런 경우는 시중에서 사실 수 있는 우리나라 만두피 있죠. 거기다 달걀물을 입혀서 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맛은 좀 다르겠죠? 반죽은 냉장고에서 30분간 숙성시킵니다. 자, 뚫다나 여사의 두 번째 팁. 뚫텔리니 만두피는 최대한 얇게 만들어라. 0.5cm 딱 넣고 말씀은 좋은데 그걸 그대로 만들기는 참 어려워요. 자, 비장의 무기 제명기입니다. 예, 여기다 넣고서 돌려보겠습니다. 제명기를 사용할 때는 요령이 좀 필요합니다. 착, 그 다음에 얘를 접어요. 착, 착, 접었죠? 접은 다음에 다시 방향을 샥 바꿔서 오버향으로 집어넣습니다. 아이고 참, 이탈리아 사람들 뭐, 이건 신기할 것 같아. 빨리 돌려. 그 다음에 2단계. 제명기를 열심히 돌려주면 원하는 두께의 얇은 피를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고, 바쁘다 바빠. 됐습니다. 이야, 이거 뭐 이건 진짜 이건 엄청 센치. 미션 성공! 원래 토르텔리니는 굉장히 작아요. 엄지 손톱만한 크기인데요. 저는 조금 더 크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스타에 넣을 소도 만들어야겠죠. 우리는 시금치를 주로 데쳐 먹는데 이탈리아에서는 버터에 볶아 먹어요. 다진 마늘도 함께 볶으면 향이 아주 큰일입니다. 식힌 다음에 물기를 한번 쫙 빼주세요. 토르텔리니를 빚었을 때 반죽이 흐물거리지 않도록 시금치 물기를 짜주세요. 아, 물 많이 나오네요. 시금치는 잘게 다져주시고요. 여기에 부드러운 리코타 치즈와 짭짤한 파마산 치즈를 넣습니다. 이게 없을 땐 집에 있는 다른 치즈를 쓰셔도 되는데 맛은 좀 다르겠죠?
너트맥이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육두구. 달콤 씁쓸한 맛의 넛맥은 아주 조금만 넣고요. 잘 섞은 소를 넣고 만두 모양처럼 빚어주면 되는데요. 계속. 이때 소는 조금만 넣고 접착제 역할을 하는 달걀물을 발라주세요. 이탈리아에서는 파스타 디자이너가 있을 만큼 파스타 모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탁월한 디자인 감각을 대표하는 파스타가 바로 이 또르텔리입니다. 또르텔리니는 그 모양이 참 재밌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비너스 있죠? 미의 여신. 그 비너스의 발꽃 모양을 본따서 만들었다 그래요. 참 이탈리아 사람들 참 엉뚱하죠. 이야, 뭐냐? 예쁘게 빚은 또르텔리니를 끓는 소금물에 익혀주시고요. 삶은 또르텔리니에 바질 페스토를 넣고 버무려 주세요. 마지막으로 올리브 오일에 절인 토마토를 올린 후 파마산 치즈를 뿌려주면 비너스의 배꼽을 닮은 또르텔리니 완성입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정말 맛있는 걸 먹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È fantastico!